네, 광주 전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정확한 날씨 예보만 알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기후 예측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의 윤진호 교수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체전선이 이번 비를 내리게 했던 건 알았지만 이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상 예보를 믿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관측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날씨 예보가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씨 예보가 어긋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여름철 날씨 예보가 제일 힘들고요. 여름철 날씨 예보 중에서도 비가 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기 중에는 물이 존재하는데, 이게 액체로도 있다가 기체로도 있다가 고체로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이 다 존재하고요. 이게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물에 관한 변화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예보하는 건 정말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어려운데, 이제 예보가 좀그 힘든 이유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하루 전에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예보보다 조금 더 가까운 시간 내에 예보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꼭 특히 이런 시기에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름엔 하루 전날 날씨를 확인하는 것보다 가까운 시간대 날씨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떤 기후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 한반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을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덥고, 그다음에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장마 전선이 올라와서 비를 뿌리고, 그리고 장마 전선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보통 한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광주 지역에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8월 중순, 8월 말쯤에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비가 조금 더 다시 오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장마가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한반도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0년 동안 한반도는 계속 더워졌습니다. 전 지구가 더워지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더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계절이 뚜렷하고 장마전선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날씨 특징인데요. 최근 한반도 날씨 폭염부터 시작해서 이번 집중호우까지 집중호우 원인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것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여름철 날씨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장마전선 그 북쪽 끝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 존재하는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무더위가 찾아오는,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을 완전히 들어가면 무더위의 날씨가 시작되는 그런 패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장을 하지 못하고 한반도 남쪽 그 제주, 그다음에 일본 규슈,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정도로 있는 그곳은 고기를 중심으로, 특히 이건 이제 7월 한 초부터 7월 말 정도까지 말씀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발달했지만 확장하지 못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일단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발생한 이제 지난주에 발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을 시작을 해서 장마전선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점차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남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 7월부터 8월 초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 현상이 올해 나타난 건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큽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기후 예측 방법 없습니까? 예, 날씨를 예측하는 건 뭐 저희들도 연구를 하지만 이제 기상청에서 매일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그 날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 예측은 힘들고 특히 여름철 날씨 예측, 강수 예측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전 예보를 보시고 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어떤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면 정말 최근에 나온 예보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가셔도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비가 어디 오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불편하시고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최근 그러니까 아주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초단기 예보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날씨 예보나 뭐 기후 예측, 기후 전망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상청에서도 하고 있고 연구진에서도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름철 예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일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 원인과 예측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